자, 2024년을 맞이해서 릴리바이레드의 신상이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신상품들 파헤치는 재미가 좀 쏠쏠하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프루티한 과즙미가 뿜뿜하게 느껴지는 버블껌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하니까요. 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부터 다양한 신상템들, 메이크업 룩까지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꿀팁까지, 할인 소식까지 놓치지 마시고 저랑 영상 끝까지 보도록 해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온라인분들 요즘에 색조 브랜드 진짜 많은데 릴리바이레드도 잘하는 거 아시죠? 제가 특히나 엔현재 좋아했었던 게 수줍은 복숭아인처 그 틴트랑 제가 언더 트윗 라이너 그 릴리바이레드 나인투나인 그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진짜 라떼 시절부터 보여드렸던 때문에 우리 몰랑이 분들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릴리바이레드의 원래 잘 쓰던 제품들이랑 또 새로운 메이크업 룩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존에 진짜 잘 사용했었던 수줍은 복숭아 있죠? 그 컬러뿐만 아니라 이번에 13호, 14호까지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요.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 색상도 빠질 수 없으니까 전 색상 리뷰도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신상 컬러 전체 컬러칩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 나긋한 살구인 척입니다. 봄 웜톤부터 가을 웜톤한테 추천하는 컬러로 갓단 어린 살구 같은 열매 색상이에요. 누디한 애프리코 컬러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아랑픽으로 청순한 느낌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2호는 센치한 리치인 척입니다.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의 뮤트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요. 잘 익은 리치에 더해진 핑크빛 생기, 로지한 핑크 컬러로 웜쿨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3호는 야무진 애플 망고인 척입니다. 봄 웜톤 부터 가을 웜톤한테 추천하는 컬러로 달큰한 애플 망고에 과즙을 닮은 피치 코랄 색상이 느껴져요. 이 컬러는 레이어링 했을 때 진짜 더 예쁜 볼륨감이 가득하게 올라오는 게 매력입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수줍은 복숭아인 척 항상 데일리로 바를 정도로 애정 가득한데요. 봄 웜라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봄 웜톤 라이트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로 뽀샤시하게 올라오는 채도감이 살짝 느껴지는 복숭아 톤이에요. 흔한 복숭아 톤은 아니고요. 채도감이 같이 느껴져서 얼굴 자체가 화사해 보이는 느낌. 5호는 끼 많은 복숭아인 척입니다. 봄 웜톤부터 여름 라이트 톤한테 추천하는 컬러고요. 퓨어한 핑크 컬러로 요즘 유행하는 쿨톤을 위한 그 토끼여 색상스러운 느낌이죠. 딱 요즘 트렌드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6호 발그레한 딸기인 척입니다. 봄 웜과 여름 라이트한테 추천하고요. 쨍한 브라이트지만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통통 튀지도 않고요. 정말 딸기를 한입 먹는 것 같은 발그레한 느낌으로 이름 진짜 잘 지었어요. 7호 맹랑한 체리인 척입니다. 쿨톤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여름부터 겨울까지 다 소화가 가능한 컬러로 리얼 레드 색상인데 사과보다는 체리 과즙에 가까운 레드 컬러예요. 딱 아이돌이 생각나는 느낌이죠. 8호는 당당한 방토인 척입니다. 봄 브라이트 여기에 누우세요. 다홍빛 레드 컬러로 웜톤한테 딱 어울리는 레드 컬러예요. 사실 웜톤에게 어울리는 레드 컬러 찾기 쉽지가 않잖아요. 무드 있는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 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고요. 9호는 무심한 무화과인 척입니다. 가을 웜에게 추천하는 로지 컬러로 로지하면서도 브라운 MLBB가 같이 느껴져요. 무화과의 속살 같은 컬러로 가을에 잘 어울려지고요. 요즘 같은 계절에 저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호는 굿샘 버지인 척입니다. 겨울 쿠톤 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인간 겨쿨이 되고 싶은 컬러감인데요. 플럼 레드 빛깔로 글로우한 느낌이 잘 어우러져서 깊이 있지만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같이 연출이 가능해요. 13호와 14호가 신상으로 또 출시가 됐거든요. 두 컬러 다 포도에 물들인 듯한 앙큼한 컬러로 뽑은 게 느껴지죠. 속부터 차오르는 과즙이 느껴지는 버블 광택감의 질감을 느껴볼 수가 있고요. 13호 톡 쏘는 포도 풍선껌인 척입니다. 여쿨부터 겨쿨까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로 베리한 컬러감이 느껴지는 포도 컬러인데요. 한 콧 얇게 발랐을 때는 투명하게 컬러감이 올라와서 상큼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고 레이어링을 여러 번 했을 때는 컬러감이 속부터 꽉 차올라서 쿨한 느낌까지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바르면 마치 아이돌이 생각나는 컬러감이라서 당장 음악방송 뛰어야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14호의 쌉싸란 포도 추인껌인 척
척입니다. 앞에 13호가 쿨한 베리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뉴트럴한 컬러감으로 퍼스널 컬러 자체는 크게 타지 않는 맑은 채도로 소개를 하는데요. 맑은 뉴트럴 핑크 컬러감이 같이 느껴져서 봄 웜인 저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어요. 얇게 그라데이션해서 발랐을 때는 혈색과 어우러지면서 뉴트럴한 핑크 컬러감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푸르티한 포도감이 예쁘게 올라와요. 바를수록 도톰하게 입술 볼륨감이 살아나서 저는 14호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영호의 새침한 베리인 척인데 이 컬러는 온라인 전용으로 나온 컬러거든요. 근데 여름 쿨톤 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뭔가 밝고 통통 튀는 상큼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면 이 캔디드 핑크 컬러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컬러를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몰랑이 분들 픽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봄 웜이다 보니까 4호가 진짜 마음에 들었고 9호도 은은하게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상 버블컵 에디션으로 새롭게 나온 두 가지 컬러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기획 세트로 나온 두 가지 컬러 이용해서 메이크업 룩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섀도우는 릴리바이레드의 쿨 멤버십 같이 써줄게요. 컬러가 전체적으로 흰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맑게 표현해주기에는 괜찮아요. 뭔가 그 웨딩 메이크업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쵸? 제가 흰기가 엄청 잘 어울리는 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컬러라서 그런지 이쁘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맑은 컬러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올라가고 가루날림도 적어서 저처럼 쌍꺼풀 라인에 잘 끼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아이라이너는 스테리아이즈 99. 지금 쓰는 컬러는요, 매트 블랙이고요. 요 아이라이너는 제가 언더 트임 라이너로 진짜 잘 써가지고 이 99 라인 중에서 제가 트임 라이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씩 쓰다 보니까 제품도 익숙해지고 라인도 깔끔하게 잘 빠지고 스머징 해주기에도 괜찮아서 점막 채워주기에도 괜찮아서 생각보다 손이 자주 가는 느낌으로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건 진짜 제가 정말 애정해요. 나의 인생 아이라이너 더스티 시더. 더스티 시더랑 멜로우 코랄 두 개 다 좋아하는데 쿨한 느낌 줄 때는 더스티 시더가 좋고 조금 웜한 느낌으로 연출해줄 때는 멜로우 코랄이 좋아요. 위에다가 써주는 거는 릴리바이레드의 찡긋찡긋입니다. 애교살을 밝혀줄 수 있는 아이보리 컬러랑 음영 컬러 두 개예요. 눈 앞머리 콕 찍어주고 이게 진짜 좋거든요. 이 애교살 라이너에서 밝혀주는 컬러도 좋은데 저는 뒷꽁 무늬로 음영을 주니까 눈이 확실히 더 커 보이더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애교살 없는 제 눈에서 음영을 살짝 줘볼게요. 뽀용뽀용하게 올라왔죠? 마스카라 릴리바이레드의 인피니트 마스카라 볼륨 앤 컬 블랙 컬러고 인조 속눈썹 붙일 때 흔들어주면서 올려주면 되게 착붓으로 딱 달라붙거든요. 속눈썹 붙일 때 같이 써도 괜찮고 단독으로 써도 되는데 저는 이 볼륨감이 진짜 쫙쫙 올라가서 인조 속눈썹 쓸 때 잘 써주고 있어요. 블러셔 오늘 메이크업 룩이랑 좀 톤을 맞춰주려고 라벤더 블러 컬러 사용을 해줄 거고요. 라벤더 컬러인데 너무 피부에 동동 뜨지 않는 느낌이라서 눈가 쪽 가까이 붙여가지고 약간 굴곡을 눌러주는 용으로 써주기에 괜찮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는 톡 쏘는 풍선껌 인척이라는 컬러거든요. 여름부터 겨쿨까지도 무난하게 쓸 수가 있고 레이어링해도 예쁜 컬러기는 해요. 얇게 바르면 조금 맑은 라벤더 컬러가 살짝 올라오거든요. 기승전 핑크도 아니고 안에 모브 느낌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무난하게 쓰기에도 괜찮아요. 한 콘 얇게 바르면 약간 여리여리하면서도 투명하게 내 입술 컬러가 살짝 비쳐서 조금 맑은 느낌으로 연출하기 괜찮고요. 지속력을 높이는 방법은 한 콧을 먼저 바르고 입술에다가 쫙 밀착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컬러가 딱 입에 착붓으로 붙으면 그때 두 번째 레이어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레이어링을 해주면 속부터 컬러가 진짜 꽉 차오르듯이 올라오거든요. 약간은 쿨톤이신 아이돌 분들이 바를 것 같은 컬러 느낌? 여기에 오늘 같이 발라줄 거는 누디 그레이프라는 미니 글로즈고요. 외곽에 살짝 올려서 톡톡하게 컬러 올려볼게요.
봄웜이 뽀용뽀용하게 하기 좋은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얘는 릴리바이레드의 러브빔 블러치크의 복숭 블러고요. 딱 제가 좋아하는 맑고 투명한 흰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핑크죠. 핑크인데 복숭아 핑크. 가루날림도 크지도 않고 얼굴에 올렸을 때 화사하게 올라가면서 얼굴의 요철을 깔끔하게 메꿔주거든요. 베이스로 쓰기에도 괜찮고 단독으로 쓰기에도 괜찮고 레이어링에도 예뻐서 제가 매출할 때 투명하고 뭔가 깨끗해 보이고 싶을 때 이 컬러를 진짜 잘 써요. 얼굴에 약간 요철이 있는데 파우더처럼 써도 괜찮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뽀용하게 엄청 얇게 올라가죠. 요철 자체를 깨끗하게 메꿔주는 느낌이라서 추천. 제가 정말 잘 쓰는 게 수줍은 복숭아 있죠? 진짜 봄 웜라. 제 인생 틴트로 꼽았었던 컬러거든요. 채도가 살짝 올라와 있는 복숭아 컬러라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좀 톤업되게 뽀얗게 만들어주기에도 괜찮고 등정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누디 글로스 이것도 같이 써볼게요. 이전에 제가 진짜 주구장창 발랐었던 봄웜라의 인생 컬러거든요. 특히나 봄웜톤, 그리고 봄웜라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흔한 복숭아톤이 아니라 약간의 채도가 조금 더 올라와 있어서 상큼하게 연출을 할 때는 완전 추천. 특히나 요즘같이 다가오는 봄에는 바르고 나가잖아요. 사진 진짜 잘 나와요. 얘는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컬러고 얼굴 자체의 형광등과 그 뽀용뽀용함을 탁 켜지는 느낌? 안쪽에는 수줍은 복숭아인 척 발라주고 미니 글로스까지 아까 한 번 더 발랐잖아요. 조금 더 저는 볼륨감을 올리려고 두 번씩 레이어링 해볼게요. 외곽까지 톤이 너무 쨍한 것보다는 살짝은 누디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주고 몰랑이 분들 중에서 봄웜라라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었던 릴리바이레드의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가 이번에 새로 에디션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버블컵 에디션으로 출시를 했으니까 13호, 14호 궁금하셨던 분들은 올리브영 가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4호도 정말 인기가 많았었던지 이번에 미니 글로스 기획 세트도 나왔다 보니까 저처럼 관심 있는 물랑이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에서부터 느껴지는 과즙 한가득, 글로스한 광까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올영 세일 단독으로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물랑이 분들은 올영으로 달려가세요. 그럼 우리 물랑이 분들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